표결 제9장 성취장입니다. 증자왈 감문나노니 성인지득이 무이가의효이까 자왈천지지성은 인위기요 인지행막대의효이니라. 효막대음부요 음부는 막대의 배천적주공이기냐이니라. 석자의 주공이 요사후지 가야이 배천하고 종사문왕의 명당하야 입에 상제하니라. 시로 사해지내가 각 이기직으로 내제하니 구성인지득이 우하이가의효호아. 네, 성취장입니다. 앞장에서 제후가 효도로서 다스리는 것을 다스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들은 증자가 공자에게 성인의 정치에 대해서 이제 물었습니다. 성인의 다스림에 대해 도로서 다스리는 도에 대해서 이제 공자에게 물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증자가 말했습니다. 선생님한테, 선생님 감히 묻겠습니다. 성인의 그 덕이, 성인의 덕이 효보다 더한 것, 효보다 더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공자가 대답했습니다. 천지입니다. 하늘과 땅의 성이네요. 천지가 낸 것 중에 사람이 가장 귀한 것이요. 사람이 가장 귀하고, 그 다음에 사람의 그 행실 중에는 효보다 더 큰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효는 아버지 엄부입니다. 엄한 분 아버지죠. 근데 엄하니 존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존경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다. 효는 아버지를 존경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고, 또 아버지를 존경하는 일은 하늘에 배양하는 것보다 큰 것이 없으며, 큰 것이 없으며, 이것은 즉 주공이 주나라 아 근께 주나라 문왕의 아들이죠. 주공이 그것을 처음으로 시행해서 시작한 사람이다. 옛날 석자의 그 주공이 후직한테 교회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후직은 주나라의 시조입니다. 주나라의 시조이고, 교는 황땅의 언덕, 황구에서 하늘에 제사 지내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 주공이 후직에게 이제 그 황구 땅에서 제사를 지내서 하늘에 배양을 하고 또 명당 여기는 비교조사로 내는 명당에서 문왕에게 제사를 지냈는데, 그게 종입니다. 종 제사를 지냈지요. 그런데 이 종 제사는 다섯 방위의 상제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다시 보면은 옛날에 주공이 그 후직에게 황구 땅에서 제사를 지내서 하늘에 배양을 하고, 또 명당에서 문왕에게
명당에서 문왕에게 다섯 방향의 후직에게 제사를 지내서 그것을 상제에게 배양을 한 것이니라. 시로 이 때문에 사해지네. 사해는 온 나라 아닙니다. 온 나라 안에, 안에 각기 그 직분으로서, 그 직분, 맡은 직분으로서 그 공물을 갖다가, 공물, 바칠 물건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도왔습니다. 제사를 도왔으니, 이 성인의 덕 중에, 성인의 덕 중에는 무엇이, 또한 무엇이 효보다 더한 것이 있겠는가? 고로 진생지 시을 하야 이양 부모 호대 일음 하나니라. 성인이 너미 교경하시고 인친이 교회하실세 성인지교가 불수이성하고 기정이 불어미치하니 기소인자가 본자일세니라. 부자지도는 천성야나 군신지의 아니라 부모 생지하시니 속막대언이로다. 군친님지하시니 후막중언이로다. 고로 불래기진이의 다인자를 위지 패덕이요 불경기치니 경타인자를 위지 패련이라. 네, 고로 그러므로의 친 그다음에 슬는 무릎 슬자지요. 그러므로 친애할 친 어버이 친 친애하는 마음이 유아기 태어났을 때는 유아기에는 그 설아에 있을 때 그것이 생겨나서 부모를 갖다가 이양 부모지요. 부모를 봉양할 양 기를 양 봉양하되 일음 날로 음하다 존경하게 되는 것이니라. 그러니 성인이 자식된 자의 그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공경을 가르칠 교, 공경할 경, 공경을 가르치시고 또 그것을 친밀한 마음을 바탕으로 사랑을 가르치시기에 성인의 그 교화가 엄숙할 숙, 불숙, 엄숙하지 않아도 그 교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정사정자죠. 그 정사가 엄중하지 않아도 잘 다스려졌으니 그로 말미암아 금이 말미암은 것이 근본이 되는 것이다. 부자지도네요. 부자. 그거는 부자의 돈은 아버지가 그 자해하고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도리는 그것은 타고난 천성이지만 군신 사이의 임금과 신하의 의도 있는 것이니라.
부모가 나를 낳아주시고, 부모가 나를 낳아주셔서 그 대를 이은 것은, 대를 이어가는 것이 너희보다 더큰 것이 크고 중대할 수가 없고, 또 임금처럼 어버이가 그 존엄이 임하시니, 그 어버이가 존엄하게 임하시니, 그 두터울 후 두터운 것, 그것은 또 막중하다. 이보다 더 중할 수가 없는 따라는 말이다. 의보다 더 중할 수는 없는 것이로다. 그러므로 불의 기친이네요. 자기 어버이를 사랑하지 않은 사람 많으면은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어버이를 갖다가 사랑하는 것을 일러서 패덕이라고 하는 것이다. 덕이 어긋났다 그러질 패자지요. 그러니까는 자기 어버이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은 어버이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 이것은 패덕이라는 얘기죠. 잘못된 덕이라고 이런 것이요. 또그 어버이를 갖다가 그 어버이를 공경하지도 않으면서 그 어버이를 공경하지도 않으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들어 그것을 공경하라고 하는 지 자기 자신은 어버이를 공경하지도 않은 사람 많으면서 남들 보고는 그것을 공경하라고 이러는 것, 그것은 예를 갖다 예에 어그러진 예를 이르는 것이다. 얘가 잘못된 것을 이르는 것이다. 이순이연을 징역이면 민무직언이니 불제어선이요 이게 제어 흉득하야 수득지라도 군자불비아니라. 군자직 불려나야 은사가도 하고 행사가라 가야 덕의가 존나고 작사가 법하며 용지가 관하고 진태과도하야 이임기민이라. 시로기민회의지하야 지기상시하나니라. 고능성기덕교하고 이행기교 기정령하나니라. 시운숙인군자여 의기의 불특이로다하니라. 이순이네요. 따를 순자입니다. 교화를 행할 때는 그 백성들의 마음을 갖다가 따라서 해야 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거스르게 되지면은 그 법칙을 그 거스르게 되지면은 백성들이 즉시 본받을 것이 없다. 본받을 것이 없다. 그러한 마음이 선에, 착함에 있지 않고, 모두게 흉득, 아주 흉한 덕에, 덕과 예에 있게 되는 것이요. 이게 되지면은, 비록, 사람들이 윗자리에서 그러한 뜻을 얻었네요. 그것을 얻었다. 그런 것을 이루었더라도, 쫓겨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군자는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요즘으로 보면은 아주 흉한 덕, 온갖 죄를 지어서, 뭐, 송사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결국 지금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도 그 사람은 결국은
나중에 좋게 여기지지 않지요. 그래서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우리 지금의 현시대에 뭐 편견인지 모르지만 내가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과 비슷한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군자는 뭐 그리 뜻이 옳지 않은 사람이 그 자리는 지키고 있고 쫓겨나지 않았는데 그거는 군자들은 그걸 귀하게 여기지를 않는데 그러니 군자 즉 군자들은 곧 그렇지가 않았어. 군자들은 그렇게 흉덕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얘기죠. 않았어. 말을 할 때는 말을 할 만한 자를 생각하고 또 그것을 행동을 할 때는 즐거워하는 만한 자를 즐거워할 만한 자를 생각한다. 여기에 도자는 말할 도자입니다. 말을 할 때는 말할 만한 자를 생각하고 행동할 때는 즐거워할 만한 자를 생각하여서 그 덕의네요. 도덕과 도의가 존 높일 만하고 또그 법식을 지을 짝 만들 짝또 그래서 법식된 일사자 법식이 될 만한 법도가 될 만한 일을 만들고 그것을 시행하는 것을 본받을 만해서 그 용진의 몸가짐이죠. 몸가짐이 관볼간자 볼만하고 진퇴과도에 물러나가고 물러나는 것. 그 일상적인 행위가 물러나고 나아가는 그런 법도를 지킬 만한 사람. 그 사리에 맞게 지키는 사람. 그런 것은 본받을 만하다. 그러니 일상적인 그 행위가 법도가 될 만하여서 그 백성에게 임하게 된다면, 임하면은 그 시로 이 때문에 백성들이 두려워할 외지요. 백성들이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또 사랑하여서 사랑할 애그 백성들이 그를 사랑해서 준칙으로 삼아서 그것을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덕교지요. 덕의 교화 그 덕의 교화를 덕교를 완성하고 능히 완성하고 그 정령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경에 이르기를 숙은 착할 선축자입니다. 착한 사람 군자여. 그럼 착한 군자여. 그 위험한 거동이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로다. 아니라.